불핑, 요즘 뭐 이렇게 리메이크 많이 하나 봐요? 최근에 텔미도 뉴진스가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소왓도 불핑이 이렇게 했었네. 가요대 축제, 뭐 가요대전 뭐 이런 거구나. 옛날에 했던 거구나, 이거. 요즘 하는 게 아니라, 2017년도라는 거야? 이게 최근 같냐고? 근데 걸그룹 음악은,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가 있잖아. 대중가요, 요즘 그 가요 시장이 옛날 음악이 더 좋았다 그래가지고 요즘 발라드판 같은 경우도 죄다 리메이크로 내잖아. 너를 위해 황치열, 뭐 잘가요 주호, 뭐 취중진담, 취중고백 멜로망스 김민서 그리고 나오잖아. 근데 걸그룹 판만큼은 아이돌 시장만큼은 더 시대를 더 거듭할수록 더 여자 걸그룹 같은 경우는 빅뱅은 솔직히 남자 아이돌들은 좀 멈춰 있어. 빅뱅 음악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여자 아이돌은 오히려 더 음악이 나아지고 있어. 진보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 빌보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아이돌은 빅뱅에서 멈춰 있어. 그리고 요즘은 남자 아이돌 품귀 현상이 이르렀대.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빅뱅을 보고 가수의 꿈을 키우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항상 있기 마련이야. 누군가의 꿈에는 항상 그 분야에 어떤 롤 모델이 있기 마련이야. 근데 롤 모델이 빅뱅이었어. 워너비. 이제 연습생들의 워너비. 그러면 항상 빅뱅이었거든, 남자 아이돌은. 근데 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딱히 뭔가 워너비라고 잡을 만한 그런 아이돌이 안 나오는 거야. 남자 아이돌판이. 그래서 지금 품귀 현상이래. 그래서 남자 아이돌, 남자 그 가수 지망생들이 많이 없대요. 예. 와꾸 좀 괜찮고 키 크고 약간 이런 애 있으면은 여기저기서 업계에서 막 카톡 하면서 막 모셔가려고 그런대. 우리 쪽 오디션 좀 봐라, 오디션 좀 봐라 하면서 그 연락을 엄청 많이 한대. BTS는 사실 내수용은 아니지. 그렇잖아. 뭐 아미가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긴 해도 뭔가 좀 나타난 팀의 영향력이 고트인 거지. 솔직히 90년대생은 빅뱅 노래를 더 많이 들었음. 2030그 젊은 층들의 저긴 아닌 것 같아. 그나마 이제는 뭔가 래퍼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지. 지코나 이런 아티스트들 보고. 남자 아이돌 연습생 시장 상태가 이렇대요. 연습생 수급이 안 되고 있고, 3세대 아이돌이 남자 아이돌이 전성기를 찍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빅뱅을 보고 저게 남자 아이돌이구나, 존나 멋있다, 나도 남자 아이돌 할래 이러면서 아이돌을 하려고 했던 남자 연습생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장은 여자 아이돌 애들은 엄청 많대. 연습생들은 걸그룹 하려고 하는 애들은 진짜 넘쳐난대. 그래서 시장 포화 상태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어린애들이 숫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걸그룹을 도전하려고 하는 연습생들은 넘쳐나는데, 근데 보이그룹은 좀 괜찮으면 오히려 기획사에서 모셔가야 될 판이다. 사이즈 좋은 남자애 하나 있으면은 여기저기서 신상 돌고 오디션 요청 들어온다고. 또 그럴 것이 이제 남돌에 대한 이미지가 어린 친구들한테 그닥 좋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래.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 케이스고, 어나더 클래스니까 그런 거고, 너 남자 아이돌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은 하려고 한 남자애들이 옛날보다 정말 많이 줄었다라는 거지. BTS는 업계에 그냥 뭐랄까? 업계 너무 꼭지점. 이게 생태계가 BTS만 너무 위에 있고 나머지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거지.
BTS급의 어떤 관심을 받는 그런 그룹들이 없어. 남자 아이돌이 그나마 엑소였는데 엑소도 사실 크게 뭐 끝발이고 남돌로 살아남기 힘든 이유. 남자 아이돌은 사는 게 힘든 이유. 나는 뱀파이어 행성에서 온 2500살 김지웅이야. 아, 약간 그 아이돌 세계관 이런 거구나. 엑소 때도 약간 그 SM이 참 이런 짓 좋아하더라. SM은 약간 초능력화 시키려 하더만 그들의 어떤 부모님에게 받은 좋은 유전자들을 우성 유전자, 뛰어난 유전자들인데 이제 그거를 약간 초능력화 시키려고 하더만 엑소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캡틴 플래닛도 아니고 막 불 능력, 바람 능력, 뭐 번개 능력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마크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었던 것 같아 프로필에. 외계에서 온 뱀파이어 연기하면서 뽑아달라고 읍소해야 함. 남자 아이돌 할 와 보면 씨발파 매일 그 자체인데 저런 지우 같은 짓 하겠노 키우키우. 그래 이거 엑소 입덕 모의고사. 수호는 물, 백현은 빛, 찬열 불, 디오 힘, 카이스 공간 이동, 세호는 바람, 루아는 염동력, 레이 힐링, 시우미는 빙결. 여기서 런 때린 새끼 있지 않나? 그 중국에 크리스였나? 맞지? 이 새끼 중국에서 사고 쳐가지고 18년형인가 받았다더만. 이 새끼 비행이잖아. 비행 능력을 쓴 거야. 이제 SM은 이제 능력 같은 걸 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니까 크리스는 이제 자기 세계에 갇힌 거야. 자기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어갖고 그 비행을 해서 중국으로 런 때린 거지. 진짜 비행을 심하게 했잖아. 내 능력? 모르겠다. 내 능력은 지능? 난 지능 캐지. 그래, 내가 요즘 가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새로 앨범을 내고 발라드를 내도 이게 이제 예전에 발라드판이 약간 좀 그런 오명을 낳았었어요. 뭐냐면 이제 좀 그 주작, 그 순위 주작 이게 좀 심해갖고 거기서 이제 회사 이제 이게 너무 불거지다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취재를 했는데 결국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뒷세계에 있는 그 거물급들이 있다. 검은 그들이 그들이 돈을 얼마 주면은 그만큼 올려주는 거래 조건이. 근데 음악에 사사건건 참견을 한대. 뭐냐면 뭐 자기네 트레이드마크로 남기고 싶었는지 모르는 거, 자기네 표식을 남기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작을 하려고 하는 그 가수들이 문의를 하면은 음악에 대해서 가사에 자꾸 뭐 수를 넣어야 되고 제목도 존나 길게 지어야 되고 그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표식을 남기려고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돈 주면 올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 그만큼 음악에도 관여를 한대. 웃기다니까 진짜. 그래서 한때 막 그 가사에 술 들어가고 막 이랬던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예. 뭐 그렇고 지금 이제 그 시기를 넘어서서 지금의 가요 시장은 글쎄요. 좀 리메이크판이 이제 생긴 거야. 왜냐면 작곡가들이 열심히 작곡 잘해가지고 노래 잘 만들어가지고
알려야 되는데 알리려면 그만큼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죠?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는데도 한계가 생기는 거야. 좋은 노래 만들어서 발라드 뽑아가지고 해도 그게 잠깐 한철 장사이고 계속 오랫동안 남는 음악들이 없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가요판 발라드 시장은 정말 리메이크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리메이크 앨범들을 되게 많이 내. 그 중에 하나가 마크툽의 눈의 꽃이야. 근데 마크툽은 워낙 노래를 잘해가지고, 되게 편곡을 너무 잘했더라고. 1절 들으면서, 좀, 그냥 그런데라고 생각했었는데, 브릿지 부분에서 확 달라지더라고. 그 부분만 들어볼까요? 노래 잘하는 지코. 아니, 여러분 자꾸 마크툽을 조수로 보시나? 마크툽 거의 박혜원급이에요. 남자 가수 그 발라드 시장에서 박혜원급이에요. 걔 사기예요, 이분. 보컬적으로 봤을 때 마크툽은 진짜 나오기 힘든 가수인데? 마크툽을 너무 조수로 보시네? 남자 가수들 중에서도 진짜 하기 힘든 그 휘슬을 내고 그러잖아. 휘슬을 누가 써 대체? 이분 자기 노래를 이거 들으면서 음원으로 들을 때 우리가 약간 의심 가는 분들 있잖아. 야, 이게 라이브로 되겠어? 그랬었잖아. 그리고 박효신 야생화 같은 경우도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 라이브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게 무슨 라이브 버전이야? 이거 라이브로 못해. 내가 봤을 때 약간 나얼의 바람기억 같은 노래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게 지구력이 개쩔어야 되거든요. 호흡을 쓰는 게 이게 그냥 진짜 거의 잠수부분들이 이제 진짜 잠수 많이 하니까 그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숨을 참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이거는 라이브로 할 버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방송에서 막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가 다음 날에 바로 박효신 라이브가 떠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좀 아는 척하면서 어저께 뭐야너 어제 박효신 라이브 저거 못한다 그랬지 야생아. 너 이거 봐봐. 이렇게 들어서 봤던 진짜 라이브를 하더라고. 흩어져 날아가. 그걸 계속 하고 하더라고. 한 호흡에. 그래서 이거 보고, 와, 진짜 넘사다. 난 솔직히 김나박이 중에서 이제 박효신을 약간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때 그거 보고 나서 완전, 이해를 하게 됐죠. 아, 왜 김나박이인가. 미쳤지, 마크2. 아니, 근데 여러분, 왜 마크톱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해요? 에? 아, 약간 음색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긴, 음색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되게 매력적인 가수는 아니긴 하지. 확실히 요즘은 예전처럼 이렇게 성대 촬영하는 것들이 이제 이어폰 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뭔가 음색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음색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김민석이 미치지 않았나. 예. 김민석이 진짜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차세대 남자 보컬 티어맥이기도 한번 합시다, 랄프 씨.
또 만들어 그거. 어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할게요. 오늘 벌써 컨텐츠 세 개나 생겼네. 생겼네. 피술인지 뭔지 쓸 때도 저도 없음 음색별로. 어제 성지합창단 할 때 내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발라드계 권위자는 이제 이승철. 예, 이거는 진짜 이승철은 내가 내 개인적으로는 약간 메시 같은 느낌이라고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나는 이제 성시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발라더 남자 발라더 고트는 이승철이고 그 다음이 나는 이제 성시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시경. 왜 이승철보다 성시경이 더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승철 특유의 이제 그런 노련함 그리고 고음 능력 얇게 그 빼는 능력이 너무 극사기라서 좀 타고나야 돼요. 발라더라는 거는 보컬적으로 고음 잘 지르고 뭐 이렇게 역량이 있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음색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예, 이제 발라더로 봤을 때는 성시경이 가장 예, 원탑이죠. 진짜 업계 원탑.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발라더가 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할게요. 진짜 발라더 그 티어 매기기. 최민식 배우가 지금 또 영화 또 들어간다고 하네요. 파묘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엄청난 거금을 주고 이 저 뭐라 그래야 되나 묘를 이장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풍수사라 그래. 풍수사. 예, 이거 약간 곡성 같은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독은 장재현 감독이 맡았어요. 네. 이 오컬트 계보가 있다면 사실 오컬트 영화가 진짜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곡성 그리고 이제 검은 사제들 그리고 또 사바 이렇게 있는데 두 작품을 만드신 장재현 감독님이 만든 오컬트 스릴러 파묘 최민식 배우 유해진 배우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김고은 사바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사바 영화관에서 봤는데 저는 이정재 배우 많은 역할들이 있었지만 난 사바에서 연기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다음이 헌트쯤 되려나? 남들이 뭐 암살 얘기 많이 하는데 나는 암살 뭐 이런 이정재 특유의 그 톤이 있어요. 예. 구멍이 두 개지요. 예? 아,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요? 이런 그 특유의 그 톤이 있는데 이 사바에서는 그게 되게 정제되어 있다 그래야 되나? 사바는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볼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엄청난 돈을 제안해서 흉지의 묘를 이장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풍수사가 있는데 그와 동행하는 장의사. 장의사가 이제 유해진 배우가 되겠네요. 무당에게 벌어지는 기괴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 기대돼요, 안 돼요? 저는 이거 기대됩니다. 예. 근데 최민식 배우가 무당 역할 하는 게 좀 뭔가 안 어울리는데? 귀신한테 막 괜히, 에이, 씨발아. 예? 니가 지금 여기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예? 그 뒤지기 싫으면, 에? 씨발, 에 씨발아, 어? 재밌을 것 같아요. 파묘. 재밌을 것 같아. 자, 주인 살린 강아지. 평소 간질했던 주인이 쓰러지자 발작 중에 머리 충격이 가지 않게끔 받쳐줬다고. 야, 간질이 진짜 무섭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네. 야, 이런 거 보면 정말 동물계 고트는 강아지 아니야? 맞지? 동물계 고트는 강아지야.
솔직히 뭐 지금 애견 100만 명이 넘는 1000만 명이 넘다 그러죠? 애견인들 그리고 애묘인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뭐좀 불편한 얘기지만 고양이는 좀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키워봐서 아는데 훈련받은 거 아니면 순수 강아지 지능으로 저런 거 못한다고. 내가 봐도 훈련받은 거 같은데. 이건 훈련받은 거 같아. 근데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지. 왜냐면은 이게 스펀지에서 봤었는데 자기 주인 지키는 강아지가 몇안 되더라고. 왜냐면은 이제 주인 주종 관계가 워낙에나 확실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주인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해하고 그래서 막 떠난대. 도망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켜주는 강아지도 있긴 있더라고. 이제 그런 강아지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지. 산불 같은 거 나고 주인 지키고 죽고 약간 그런 강아지들은 이제 외국에서 같은 경우는 묘비도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동물계 고트는 진짜 강아지긴 해. 인간을 엄청 그 저기 그 주인밖에 안 보잖아. 강아지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들이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호날두가 지금 저 갔잖아요. 저 사우디 어디였더라? 알나스. 한국에서 IQ 제일 높은 강아지가 천재 강아지 호야한이야. 글쎄. 아무튼 알나스잖아요. 알나스. 알나스에 갔는데 특약 조건을 좀 걸었어요. 굉장히 유리한 계약 조항인데 호날두가 언제든 제안을 받게 되면 올해 초에도 이적할 수 있다.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클럽이 호날두에게 제안을 하게 된다면 호날두는 알나스를 떠날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을 걸었어요. 예. 근데 의미가 없죠. 호날두를 누가 사요? 비싸고 팀 분위기 와해시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남들이 생각한 자기 자신과 이큰 어떤 갭이 있어갖고, 그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알나스로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솔직히, 3천억을 주는데, 지금 은바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는 그 계약금을 받고, 3천억을 받는데 그거를 안갈 이유가 있나요? 예. 호날두로서는 최선이야 이게. 예. 호날두로는 이게 최선이야. 근데 그 조건 중에 근데 알나스 입장에서도 사실 속으로 아, 예. 어디서 알겠습니다. 그 계약 조건 네, 뭐 수긍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 지랄하고 있네. 네. 오퍼 넣을 팀 있으면 진작 넣었겠지. 메뉴를 떠나면서 메뉴에 마지막 선물 안겼다. 산체스, 포그바 같은 족같은 주급체계 때문에 먹튀만 하고 경기 개같이 안 튀는 거 짜증났는데 메뉴에서 호날두 룰이라는 게 생겼대요. 호날두 룰이라는 게 메뉴에서 누구 한 명이 특정하게 높은 주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래요. 첫살에는 이제 대야가 될 것이며 대야의 다음 계획은 주급이 이제 이렇게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억울하겠다. 억울하겠다.
다음 국민연금. 국민연금 이슈가 참 저는 이게 언젠가는 진짜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2030들이 예. 이게 지금 누굴 위한 정책인지 전 진짜 알 수 없, 진짜 너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예. 국민연금을 이제 계속 넣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50대들, 예. 베이비붐 이 세대들이 다 혜택을 맛보고 그들을 위한, 그들을 위해서 우린 계속 돈을 쓰고 있고, 우리 이제 인구수가 딱 봐도 지금 우리 2030을 매겨 살릴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인구수 때문에 초중고라고 붙여가지고 이제 통합한다던데, 예? 신입생이 빵명인 곳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제도야. 이게 의무잖아, 의무. 왜 의무로 국민연금을 내냐고. 연금이라는 게 애초에 그쵸? 의무로 내면 안 되는 게 연금 아닙니까, 원래? 예. 근데 2055년 되면 이제 기금이 소진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예. 우린 좆바 같다는 거 봐야 돼요. 지금 제일 불쌍한 게 30대도 아닌 20대들이에요. 20대들은 국민연금이 뭐임? 세금 아님? 30대들은 아 그래 그 어르신들 매겨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세금 좀 더 냈다고 생각할 테니까 돌려달라는 건 바라지도 않아. 돌려주는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제발 선택형으로 합시다. 나 그만 내고 싶습니다. 예, 나라를 못 믿겠어요. 40대들은 알바노 우리가 인구 제일 많음. 50대 알바노 우리가 인구 제일 많음. 이런 거야. 60대는 제일 꿀 빨지. 이미 우리는 타먹고 있지롱. 지금 우리가 내는 돈으로 40대에서 60대 연금 받는 거고, 우리가 저 나이 때 돼서 받으려고 하면 밑에 낼 애들이 없어서 우리는 못 받게 되는 거고, 어거지로 이거 계속 가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봤을 때는 부자들은 나라를 이제 그 젊은 돈 있고 이런 애들은 아예 나라를 떠나버릴걸요? 그쵸? 이거 돈 좀 벌고 그런다고 계속 저 이거 국민연금이랑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예 프랑스 꼴 될 것 같아요. 좆됐어. 이번에 거기다가 건강보험료 더 오른다고 하더만요. 씨발. 이거 있잖아. 프랑스는 연소득 12억 원 이상 부자들에게 7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해요.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뺏었으니까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이 왔을까요? 프랑스 부자들은 프랑스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냥 많이 떠났다 이게 아니고요. 싹 다 떠났어요. 유럽 최고 부자 루이비통 모에네시 그룹의 회장이 이웃나라 벨기에로 가버렸어요. 프랑스 경제는 밑바닥도 없이 나락으로 꼬라박기 시작해요. 거치는 세금은 오히려 훨씬 줄었고 실업률은 역사에 없던 최고치를 경신했고 경제성장률도 개박살이 나요. 결국 프랑스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2015년에 부자 증세를 2015년에 폐지를 해. 프랑스는 연소득 12억 원 이상 부자들에게 7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해요. 와, 그러니까는 연소득의 75%면 노예를 해라 이거야. 12억 이상 받는 그 연소득 12억 이상 되는 사람 75%는 몇 억이야? 8, 9억 가까이 내야 되는 거야. 세금을. 그렇다고 무슨 혜택이 있어? 뭘 해줄 건데?
연마다 8, 9월 갖다 꼬라박는데. 에바지. 돈을 안 버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지. 뭐하러 이렇게 아둥바둥 사나. 나라한테 절반도 아닌 75%를 뺏겨야 되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저렇게 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내, 너무 많이.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신 뭐 지우는 영상이야? 근데 문신, 이 문신 왜 지워? 이거 되게 귀여운데? 시작하겠습니다. 토토로 아님? 뭔가 안쓰럽다. 아, 뭔가 안쓰러워. 이게 살을 태우는 건가? 존나 아플 것 같은데? 상한 귤 같네. 그니까, 근데 난 이런 문신은 괜찮은 것 같아. 그 유튜버 리섭 아저씨가 그랬지만은 문신이라는 거는 진짜 인식에 대한 어떤 편견을 끝까지 싸워서 아니라는 걸 매 순간 입증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 남자는 양아치, 깡패, 그러니까 좀 뭔가 놀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날티, 여자들도 뭔가 문란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증을 매번 해야 되는 거지. 가슴 부위인가 보다. 엄청 아프지. 고통받고 돈 쓰면서 지우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울 거면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모두가 양아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양아치 걸레들은 항상 문신이 있더라. 한국 여자는 왜 길을 안 비키냐? 뭔 말이야 이게? 너무 여혐성이 짙은 글 같아요. 너무 혐오 조장하는 글 같은데? 남자들을 길에서 마주치면은 너도 나도 서로 비키면 지나가는데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씨발 1cm도 옆으로 안 비킴. 야, 살짝 옆으로 트는 걸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여식 기싸움 줬대. 이거는 혐오 조장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잖아. 괜히 실드 치는 수위남이 아니라 이거는 마치 그런 것처럼 글을 적었을 때 그게 자기 신념이 돼버리고 이런 게 이제 커뮤니티의 폐해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걸러서 봐야 돼. 서로 양보하려는 게 남자는 보여도 나이를 안 따지고 모든 여성들은 앞이야. 그냥 나가서 네가 봐라. 비키나 안 비키나. 저는 그냥 도망다니던데요? 예. 저는 그냥 뭐 대인지라도 본 듯이 이렇게 막 뭐 슬라이딩하고 막 뭐 저 전력질주하던데? 예.
스프린트 졸라 박던데? 어. 인간 콘돔이라고? 어. 내가 남편이면 개입한다. 허미로 사회생활 배우는 게 비정상인이지 좀 나가라. 히키코모리 병신들아 즉즉. 아이큐가 204야? 백강현군. 똘똘하게 생겼네. 9살에 과학고 합격 근황. 어? 뭔가 근데 내 어릴 때 모습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어? 이거 나 아니야? 어? 나 자냐? 나 옛날 사진 잠깐만 꺼내올게요. 아 진짜 나 어렸을 때 사진이랑 너무 똑같은데? 아니 나 눈이 왜 이래? 아 씨발 눈 왜 이래? 아니 눈 왜 이래? 아씨. 아무튼 이 친구, 예. 백강현 군이 영재발굴단에 나왔었구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코에 까어. 어렸을 적부터 렙틸리언 눈을 가지고 보셨군요. 아, 이 친구구나. 이 친구 유튜브도 있잖아. 고등학생 수험생들이 이 유튜브 채널 보면 현타 온다는 그 채널. 야, 구독자도 많이 늘고 조회수도 많이 늘었네. 물론 크게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수학풀이 하는 그게 있었는데 나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영상 다 지웠구나. 39개월 수학 영재를 보고 놀란 썰? 혹시 정승재 이분이 한 명이 꼬마애를 봤어. 누구? 꼬마애. 39개월 돼. 백강현 얘기 같은데? 근데 말 잘해. 그 부모님들이 계속 말을 시켰나 봐. 말을 잘해. 그러니까 쓰는 용어가 어른 같아. 이만하거든. 말 잘 못하거든. 혀가 아직 안 돼서. 근데 의사표현을 해. 아 이거 SBS 거라서 안 될 것 같아. 어. SBS 거라서 안 돼. 누구? 꼬마애. 39개월. 야 이걸 알아. 야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니 이거? 근데 예전에 유튜브 봤었거든. 수학 실력. SBS나 그 공중파 같은 경우는 저작권 너무 빡세가지고 SBS 마크 같은 거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풀 영상에 그런 거 있으면은 아예 차단시켜 버리더라고. 영상 재생 자체가 안 되게. 다른 건 좀 널널하지. 저작권이. 아무튼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팬 잡기도 어려운 나이에 수학을 갖다가 계속 풀었대. 이게 재밌다고 하면서 41개월에 방정식을 마스터했대. 미쳤지 진짜. 백강은 저기 스타킹에도 나왔었구나. 99단은 물론 19단까지 외우는 3살짜리 수학신동. 미쳤다.
백강현이 영재 발굴단 최고 아웃풋 아니야? 2019년까지 SBS에서 방영했던 영재 발굴이 북한도 나가 승점을 따냈을 적도 일찍부터 자동차에 관심을 가졌고 그 덕 여러 방면의 깡현군은 과거 영재 발굴단에 출연해 수학은 물론 음악과 언어 등 여러 방면에서 천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만 3세 5개월이었던 백군의 지능지수를 검사한 결과 웩슬러 기준 IQ 164였고 멘사 기준 204로 측정되는데요. 이후 만 3년이 지나 KBS 생생정보의 권유로 다시 한번 지능검사를 받았는데 결과에 따르면 백강현군은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 높은 점수는 이론적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유튜브를 통해 전해진 근황에 의하면 백강현 군은 2020년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으로 조기 진급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엄마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학교 성적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영재 기... 야... 서울과학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넘어갑시다.